잉여맨 로블록스 으차. 오늘도 체육관에 도착했군. 내 이름은 잉여맨. 전국 복싱 대회에서 우승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체육관을 다니기 시작했다. 여기에 안에는 굉장한 녀석들이 있지. 내가 이 체육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아니, 저 녀석은 제 1회 전국 복싱 대회 우승자 담요? 예, 왔구만 왔어. 새로운 사람이 말이야. 안녕하세요. 체육관에 다니기로 한 이겸이라고 합니다. 이번 전국 복싱 대회는 제가 우승할 거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바로 우승자는 나라고. 나. 저예요. 이 근육 보세요. 내가 이번에 우승할 거라고요. 날 보고도, 이 움직임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나?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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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슉! 저건 슉.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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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에서 나는 소리다. 이 사람 진정한 고수일지도. 어쨌든 체육관에 들어가서 훈련을 해볼까. 아니! 이 사람은 지금 근육! 이 잉여 체육관에 최연소! 최대 기대주를 뽑히고 있다는, 전국 복싱대회에 이번에 참가한다는 김리아잖아. 아, 뭐야 이 조물기는. 엄청난 훈련이다. 어이 신이. 네 안녕하세요. 뭐야, 너도 대회에 참가하는 거야? 이번 전국 복싱대회에서 참가할 겁니다. 아 그래, 그럼 움직임 좀 봐야겠는데. 일로 오도록 해. 일단 한번 선배님이 먼저 움직임 좀 보여주시죠. 아 원래 이 복싱이라는 건 말이야, 간격 조절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칠 것 같듯이 하면서도 살짝 빠져. 칠 것 같이 하면서 살짝 빠져주고. 이게 약간 전략이란 말이야. 그러다가 마음에 살짝 들면은 그때 딱 쳐버리다가 반대편에 있는 녀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 슉한 다음에 다시라는 거지. 권투 역시 선배님들 엄청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잖아. 자 그러면 선배님 저도 한번 봐주세요. 한번 모드로 가겠네. 한번 보지. 타격감이 무거워. 허리를 좀 쓰는구만. 잉여맨 선배님들, 그럼 이 연습 스파링장에서 한번 한 게임 봐도 되겠습니까? 아이 문제없지. 올라와. 제가 먼저 선배님과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대. 들어와. 들어와. 가드가 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빠져주면서 어퍼컷트. 가드 깨주고 바로 때리는 거야. 선배님들, 선배님 쟤는 뭐야? 으차 으차 역시 선배님 보통이 아니잖아. 저기 미호 선배님, 이거 바로 이어서 가는 겁니다. 바로 이어서 리아랑 붙으시면 됩니다. 그래. 나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선배님 알바 아니잖아요. 때릴 듯 하면서 피하기. 때릴 듯 하면서 피하기. 역시 선배님. 때릴 듯 하면서 피하기. 공격을 다 피하고 있어. 피하기, 피하. 복싱은 피하는 거다. 복싱은 피하는 거야. 이리 와. 링 밖으로 나가면 어떡해. 복싱은 피하는 거야. 이리 와. A few moments later. 선배님들 당장 내일이 전국 복싱 대회이신 거 아시죠? 일단 저희끼리 진짜 링 위에서 한번 한판 떠보죠. 어떠신가요? 좋은 생각이에요. 피가 끓는구만. 자 그러면 저 먼저 선배님들과 붙을 기회를 주시죠. 그래. 내가 먼저 올라가지. 이거 긴장되는 걸? 창코나 별 볼 일 없는 아줌마. 똥코나 뱃살 나온 아저씨. 일단은 저기 리아 코치님 저한테 지도해 주세요. 좋아, 열심히 허리를 써야 돼, 허리를. 아이 리아 너도 좀 걱정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녀석 제법인데. 잘해가 꽤나 잘해줬구만. 이거 이번 전국 복싱 대회 제가 우승할지도 모르겠군요. 무슨 소리야. 들어오세요. 내가 있는데 봐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이제. 꽁코나 못생긴 곰탱이. 창코나 못생긴 아저씨. 선생님이 알려줬지. 피하면서 싹 피하면서 때릴 듯 하면서 피하고, 때릴 듯 하면서 피하고, 때릴 듯 하면서 피해. 안 되겠구만. 교육이 안 됐어. 뒤로 때릴 듯 하면서 피하고 그리고 바로 어떻게
못하는구만. 지금이야! 빛나는 펀치! 이거 선배님들 미안해서 어쩌나? 이렇게 잘하다니 우리나라의 복싱계는 아직 살아있구만. 살아있구만. 살아있어. 이렇게 다음 날이 되었고 전국 복싱대회 제3회 대회가 열리기 시작했다. 제3회 전국 복싱대회 청코너 김리하! 빠빠빠빠. 어떤 녀석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혼내주겠다고. 알겠냐고. 엄청난 패기에 추 김리아 등장. 그리고 홈커너 제1회 전국 복싱대회 우승 경력자 강미호. 다 죽여지겠어. 엄청난 괴력의 사나이가 아닌가 여인. 빨리 올라와. 다 밥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그렇게 그들의 소리. 경기가 시작됩니다. 땅땅. 애설 부탁해. 리아, 리아 선수 엄청난 펀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너에 몰리진 않았는데요. 지금 리아 선수 오늘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 이야! 엄청난 전투! 정말 한치 물러섬이 없습니다. 뒤로 물러서는 게 없는데. 아! KO! 난 타이밍에 노렸지. 엄청난 타이밍에 공격을 했습니다. 이거 무시무시한데요. 리아 선수 정신을 못 차리고 링 밖으로 나갑니다. 제가 좋습니다. 후, 이번 전국 복싱대회 내가 도전자가 되었어. 이번에야말로 사람들은 좋은 모습 보여주는 거야. 정커너 우승자에게 도전하는 신입 색빛나무 잉여맨. 아, 이 선수 아주 굉장하죠. 아, 요즘 폼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이번에 말로 당당한 입장을 보세요. 사람들이 모두 주목을 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실력을 보여주는 거야. 갈고 나왔던 내 실력을. 이게 너와 나의 눈높이 차이다. 역시 챔피언인다구만. 야, 모두 준비됐어요? 준비됐어요? 예,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어요? 예. 준비됐어요 두 분 다? 예, 준비됐어요. 준비되셨죠? 예. 자, 중앙으로 모이시고. 준비되시고. 레디 파이트. 절대 지지 않겠어. 오, 잉여맨 선수 초반부터 미빙을 선사. 강미호 선수의 막힘없는 공격. 줄에 한 발씩 주고받았는데. 세상에 잉여맨 선수 엄청나게 맞고 있습니다. 이거 챔피언은 챔피언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아, 코너에 몰렸어. 침착하게 해야 돼요. 이럴수록 챔피언은 당연히 누가 될 것인지. 챔피언은 이겨내. 내가 이겼어. 얄미워 죽겠네. 내가 챔피언이야. 아니, 심판이 왜 날 때리냐고. 심판이 왜 날 때리냐고. 챔피언이야. 아니 내가 챔피언이야. 내가 챔피언이야. 내가 유후. 자, 어쨌든 챔피언은 나라. 우승 소감도 말해. 아, 정말 감동적이고요. 챔피언 그 챔피언이 이기까지 저를 이렇게 훈련시켜준 미호 선배님과 리아 코치님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메 선수에게 경례. 뿅. 하여튼 여러분들 재밌게 봤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아, 이러지 마. 이러지 마. 아!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